안녕하세요. 닥터 꼬집입니다. 예전에 치료했던 치아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뭐 잇몸에 염증이 생기거나 아니면 재치료를 받아야 되는 순간에 그 치아를 만약에 살릴 수 있다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치아를 최대한 쓸수 있을 때까지 쓰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 살리는 쪽의 치료를 더 좋아하는 편인데, 요즘은 좀 워낙 임플란트가 대중적이 돼서 그런지는 몰라도 내가 이게 불확실한 상황에서 치아를 살려서 몇년 쓸지 모르는 상황에서 몇년 후에 만약에 임플란트로 갈것 같으면 나는 이번에 뽑고 임플란트로 가겠다 이렇게 먼저 결정을 내리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임플란트가 워낙 그 비용이 저렴해졌고 대중적이 됐기 때문이기도 한데 뭐가 옳고 그르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본인의 가치관이 자기 치아를 최대한 살려서 쓰는 쪽이라고 하면 저는 비용이 들더라도 그거를 해야 된다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본인의 가치관이 나는 이거에 대해서 치아 하나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나 비용이 받는 게 너무 싫다고 하면, 너무 바쁘다고 하면 뽑고 임플란트를 하되 제대로 임플란트를 심으시면 또 자연스러운 임플란트가 완성이 되기 때문에 뭐가 맞고 틀리다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도 고민을 하시다가 결국에는 이제 살리는 치료를 쭉 받으셨는데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한번 꼬집어 보겠습니다. 네, 1년 전에 제신경 치료를 받은 어금니가 통증이 있어요라고 이제 오셨어요. 이제 하신 지가 1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환자분이 이제 이것도 재치료해서 오래 못쓸것 같으면 임플란트를 가야 될지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제가 환자라도 그럴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치아였어요. 이 치아가 이제 제신경 치료를 다른 치과에서 한 거죠. 근데 통증이 있고 씹을 때마다 닿을 때마다 아파요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 치아를 자세히 보면 뿌리 끝에 이렇게 이제 염증이 있는 이것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제 씹을 때 아픈 증상이 있는 거고, 이 안에는 이제 기둥도 이렇게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쪽에 치질도 별로 없었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여기를 이제 1년 전에 했을 때도 재치료 를 이미 했기 때문에 또 이게 제신경 치료를 하는 게 가능한지부터 조금 한번 재치료했던 걸또 재치료하는 게 가능하냐, 그리고 이걸 또 재치료해도 과연 성공할 수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치아에 이미 재치료할 때 비용이 들었는데 또 비용이 들죠. 그래서 비용에다가 비용을 합하면 결국에는 그게 뽑고 임플란트 하는 것보다 결과적으로는 비용이 더 많이 들 거예요. 근데 과연 이게 또 재치료해서 살리는 게 의미가 있느냐라고 이제 고민을 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환자분께는 일단 두 가지 옵션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바로 뽑고 임플란트로 하는 옵션이랑 재치료를 했을 때의 옵션이랑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재치료를 한다고 해도 이 치아의 치근단이 뭔가 뿌리가 이렇게 끝에서 붙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뿌리가 따로 떨어져 있는 것보다 신경관이 기형칠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재치료를 하더라도 100%의 성공률을 보장을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게 만약에 금이 간게 아니라면, 크랙이 간게 아니라면, 이제 재치료를 실패를 한다고 하면 치아 재식술까지 옵션이 있다 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 환자분은 재신경 치료를 하고 성공을 하면 크라운으로 완성이 되는 거고, 성공을 못하면 치아 재식술까지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 이제 비용이 많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시다가 결국엔 이제 환자분이 그래도 내 나이가 몇인데, 그리고 이제 임플란트보다는 이제 최대한 살리는 걸 원하셨어요. 어쨌든 이제 통증이 심하셨기 때문에 원래는 이제 급성으로 제신경 치료했을 때는 별로 통증이 오지는 않거든요. 대부분 만성 염증이고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제 급성으로 통증이 심하신 분들은 신경관을 타고 들어갔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고름, 피고름이 이제 내부에서부터 빡 올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환자분이 엄청 아프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예상했던 대로 앞쪽 신경관을 찾고 뒤쪽 신경관을 찾고 했는데, 이 뿌리 끝이 이렇게 만나 있는 약간 C자형
이게 이제 단면을 이렇게 잘라보면 이게 앞쪽 부리와 뒤쪽 부리가 뭔가 이런 식으로 융합이 되어 있으면서 여기 신경관 따로 여기 신경관 따로 심플하게 이렇게 있으면 되는데 이런 것들이 뿌리 끝에서 뭔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 싸우는 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이에요. 근데 이제 세균이 이 사이로 들어가서 문제를 일으킨다고 하면 이게 이제 보통 이제 이스무스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갖다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뿌리 끝을 잘라내고 틀어막는 수술밖에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 수술을 할지 말지는 일단 경과를 보는 거예요. 환자분이 증상이 소실이 되면 치아 재수술을 안 해도 되는 건데 환자분이 이제 앞에 이제 불안해서 크라운까지 씌우고 난 다음에 임시 접착하고 좀 지켜보는 상태였어요. 여기가 이제 손잡이가 아직 달려 있잖아요. 그래서 임시 접착을 했는데 잇몸에 다시 염증이 생겼다고 부어서 오셨어요. 통증은 없으시대. 그래서 잇몸에 염증이 생겼는데 이 상태에서 그냥 항생제 먹고 지켜봅시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그럼 마지막 보루인 치아 재식술을 한번 해봅시다. 비용이 들어가긴 하지만 최선을 다 해봅시다. 그러고도 안 되면 그때 가서 임플란트를 제가 감안을 해서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진행을 한 거죠. 그래서 이쪽 부위에 이제 겉압포차를 그래도 넣어봐가지고 하니까 이렇게 겉압포차가 이렇게 뿌리 끝으로 향하는 거예요. 어쨌든 치근단의 염증이 해결이 안 돼서 이쪽으로 고름길이 열렸다는 증거죠. 그래서 이제 치아 재식술을 하기로 했는데 이제 치아 재식술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치근단 절제술이랑 목표는 동일한 거예요. 하지만 접근성 때문에 이제 맨 끝치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강 내에서 제일 끝에 있는 치아 같은 경우에는 접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입 안에 있으면 여기가 이제 앞니라고 하면 앞니는 우리가 이제 입술을 조금만 제껴도 여기가 접근이 가능하겠죠. 하지만 이 목구멍 쪽에 가까운 치아일수록 입술을 이쪽까지 당겨가지고 여기를 접근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치아를 실제로 이렇게 뭔가 발치를 하는 거예요. 치아를 발치를 하고 이게 애니메이션이 마음에 들진 않는데 그리고 뿌리 주변에 염증 유발하는 원인 결국에는 신경관 내부에서부터 염증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치아 뿌리 끝을 갖다가 3mm를 삭제를 하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해서 아까 치아가 이렇게 뿌리 끝에서 만나고 있었죠. 이렇게 신경관이 이 끝에서 만나서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여기를 뭔가 이렇게 잘라서 이 부분을 갖다가 MTA로 틀어막는 작업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바깥쪽에 있는 염증을 긁어내고 그리고 이제 신경관 끝을 밀폐시키고 다시 잇몸 안으로 재식을 해주면 그리고 치아를 고정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이 15분 이내 이게 골든타임이거든요. 골든타임. 15분을 벗어난다 그러면 치근 표면에 있는 세포들이 죽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성공률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식은 굉장히 빨리 끝내야 되는 거고, 이걸 이렇게 빨리 뽑고, 제가 보면은 이 머리 부분만 손으로 손대고 있죠. 그리고 손이나 포셉으로 이 머리 부분만 손을 대야지, 이쪽에 살아있는 세포에 자꾸 오염, 포셉이나 손을 대게 되면 이 세포들이 죽기 때문에 그걸 절대 주의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드라이 되지 않게 이렇게 뭐 셀라인이 묻어있는 생리식염수 거즈로 싸고 이 뿌리 끝을 갖다가 혹시라도 이제 밖에 뽑았을 때 우리가 위에서 발견되지 못했던 크랙이나 금이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어느 부위에도 있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렇게 감싸고 뿌리 끝을 이렇게 잘랐죠. 자르고 나서 보니까 이쪽은 아무래도 이제 신경관이 잘 밀폐가 된것 같은데 이쪽이 아무래도 부족하게 밀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양쪽을 갖다가 이렇게 확대를 하고 여기를 갖다가 MTA라는 재료로 메꿔주고 15분 안에 다시 심어준 거죠. 이렇게 잘리고 틀어막는 수식을 한 거죠. 3개월 뒤에 환자분이 특별한 증상 없고 씹을 수 있고 흔들림 없다 그래서 크라운을 씌웠고 이제 7개월이 지나니까 뼈가 다 생겼죠. 그래서 이거는 환자분이 정말 치료를 잘 따라와 주셨기 때문에 저희를 신뢰하고 맡겨주셨기 때문에 치료가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던 케이스예요. 그래서 재식술 전, 재식술 후 완전히 이렇게 염증이 사라지고 이런 잇몸의 색깔도 굉장히 건강한 핑크색으로 돌아온 걸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이제 뭐가 맞냐 틀리다 이렇게 뭐 논쟁거리가 아니고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치아를 살리는 수식을 별로 치과사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면 치아 살리는 수식이 다 보험이 되는 수식이다 보니까 치과사 입장에서는 뽑고 임플란트 하는 게 시간도 적게 걸리면서 돈은 훨씬 많이 버는 그런 수식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발치 임플란트로 가는 게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도 타당하게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환자 입장을 보고 제가 치과 의사로서 살릴 수 있는 치아들을 많이 살리다 보니까 이런 수식이 없어지면 안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환자분들의 가치관에 따라서 이런 치료를 해서 살릴 수 있는 치아들을 최대한 살리는 치료를 하시는 분들이 점점점 많아졌으면 좋겠고 그런 치과사들도 점점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고 하시면 닥터 꼬집 치과 DM 좋아요, 구독 꼭 요청드리고요. 알림 신청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